파방 안 합니다, 무조건. 네, 어차피 직장 아니면 지금 구매할 메소드 없으니까 이번에는 장갑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잘 안 보시죠? 2억 8, 3억 9천짜리인가? 이거 2.5줄인데 원래는 3줄을 사고 싶었는데 3줄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2.5줄로 구매를 해가지고 나이트 글러브 오른쪽에 있는 거를 레전드리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에디셔널은 2.5줄이 되는 거고 윗잔만 수술을 하면 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가자. 직접 가자. 4억에 구매하고 갑시다. 지금 창고에서 메소를 꺼내오고 신발 직작을 했었는데 신발은 비교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레전드리도 가고 에디셔널도 3줄을 싸게 맞췄는데 얘는 직작인데도 득을 본 친구예요. 오늘 나이트 글러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장갑에다가 이노센트 질러서 이렇게 하면 노작 상태가 됩니다. 2880에 06, 2추에 0 붙은 거예요. 가자. 그렇지. 플라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주은도 그렇고 순백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2880에 6, 30% 완작을 했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완작은 했으니까 강화를 먼저 할 거예요. 강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를 할 건데 앱솔로 먼저 토드를 한 다음에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만약에 터졌을 때 복구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먼저 150제 장갑으로 150제 장갑에서 16성 띄워놓고 옮겨서 이제 17성 달 겁니다. 만약에 옮겼는데 터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먼저 강화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30억이에요. 30억. 아, 16성까지만 달고 토드해도 괜찮으니까요. 1추의 공격력 붙은 거를 구매를 해도 괜찮은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사실 그 정도 스펙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구매를 하려고요. 새로 임시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매물이 별로 없어서 데벤저가. 자, 성공. 가자 가자. 15개만 올라가주면 되지. 15개만. 아니 뭐야, 어? 12성. 아니 아까 앱솔랩스 슬래셔는 잘 갔는데 얘가 좀 문제구만. 자, 12성 50% 장갑이라 좀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성공하면 스타캐치 해제하고 가자. 할 수 있다. 1억 4천만 컷. 그렇지. 여기서 16성 달아주고 바로 토드 할게요. 좋아 좋아. 차라리 10성 11성 이럴 때 흔들리는 게 좋은 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아, 전술 해주고 맞나요? 오케이 맞습니다. 아, 떨린다. 아, 터지면 재미라니. 아니 터져도 재미없어요. 신발 많이 터져먹었어. 설마 앱솔 토드했는데 더 터지겠어? 실패 두 번. 30%니까 이제는 성공할 때 됐다. 제발. 뚝배기. 그러니까 이제 아 1억이긴 하네. 1억. 1억이네. 이제부터 터지면 무조건 이제 네 아래에서 터져도 복구 비용 1억입니다. 아 왠지 이거 빨리 간다 했어. 빨리 가버렸네 진짜로. 자, 뜨끈뜨끈하죠. 다시 올리겠습니다. 12성으로 태초마을로 돌아왔어요. 한 번 더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나 12성이 터뜨리게. 그럴 거면은 16성 괜히 17성 가는데 터뜨리지 말고 빨리 얘기 주세요. 한 번만 더.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자. 그렇지. 쭉 가겠습니다. 와, 금방 복구한다. 간다 간다 간다. 한 번만 더. 제발.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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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Nope. Nope. 파박 안 합니다. 무조건. 만식동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치력템 강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앱솔랩스 17성 가는 건데 좀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15성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갈 때 됐다. 그렇지 다시 왔습니다.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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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Nope. Nope. 갈 때 됐어.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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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가자. 가자. 아. 아. 아 스타캐치 안 해. 그냥 가자 그냥.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렇지. 이거 박수로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22억인가를 먹어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회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큐브에서 빨리 가주는 거. 네, 큐브로 언제 갈지 몰라요. 에픽이니까 윗잔만 돌릴 거고 블랙큐브 한 5세트 사오겠습니다. 레전드리까지 가야 되는 거라. 10만원치 도전 이제 시작이다. 몇 개지? 48개? 60개? 60개로 레전드리 도전. 빡종 안 합니다. 웃으면서 메이플 끝까지 할 거예요. 눈 감고 5개만. 하나. 에픽이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추가로 갈게요. 7세트 있습니다, 7세트. 눈 돌아간 게 아니고, 근데 장갑에 살려고 충전했던 건 맞아요. 근데 남을 줄 알았지. 구퍼 안 써요. 내가 이거 구퍼 쓰라고? 저 두 번 터지고 왔어요. 구퍼 안 써. 죽어도 안 써. 12퍼도 안 쓸 겁니다. 9퍼스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18퍼? 18퍼는 모르겠는데. 아 올라갔다.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혹시 모르니까 15%는 제가 킵을 해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15% 뜨면은 킵은 해놓을게요. 럭 플러스 1의 힘 잡업. MP 24%. 오, 너무 멋있다. HP 9% 넘길게요. 18%. 아, 이 18%는 좀 그런데. 체력 18%는 좀 그런데. 어젠들이 가야 돼,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야 돼, 얘는. 내가 지금 34만원 쓴거 34만원에다가 30억 썼으니까 이거 100억짜리 장갑이네. 오늘은 레전드리 좀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 쌍크댐을 우습게 보면 안돼가지고 진짜 크댐의 체력을 뽑다가 쌍크댐이 나와주면 좋은거고 200만원 300만원 써도 안뜰 때도 있어요 진짜로. 아 토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쭉. 초코한 밑줄 촉촉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손해를 좀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라도. 방어력 18% 근본의 15채널 추측. 아이템 위치도 옮겨보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드렸고. 뭐야 이거 왜 하필 장갑을 했을까. 다른 부위면 유니크에서도 충분히 있었는데 말이야. 자, 다시 24개. 자 텐션을 한번 올려보면서 자 신나게 가봅시다. 자, 여태 우리 안 했던 거예요 큐브는. 지금 자 24개로 시작합니다. 아 더워.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어? 아 24%야 21%도 아니고 어떡하죠 이거? 아 레전드리 애매한데 좀 돌려볼까? 크뎀 한 줄이 보통 24%로 계산을 하잖아요. 아, 크뎀 한 줄이 뜬 거예요. 근데 저는 노릴 옵션이 크뎀의 HP였기 때문에 아 좀 고민되네 이거. 두 세트만 일단 더 해볼까요? 두 세트? 너무 아쉬운데? 자 돌려볼게요. 아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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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사올게요 블랙큐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레전드리를 보낼 수 있을까? 여기서 그나마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는 쌍크죠 무조건. 아! 레전드리 갔을 때 쌍크가 방법인 거고. 아 감사합니다. 예전만이라도 가자. 감사합니다 기병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진짜. 이걸로 무조건 기병님의 10만원 더하기 제 큐브 선희님 큐브 해가지고 레전드리 보내고 무조건 쌍크댐 가는 걸로. 안 가면은 당분간 쉬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선생님 설마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4개로 보내볼게요. 제발 두 개 하나. 이 무기도 진짜 50 60 먹고 결국에는 유니크였거든요. 감정값만 1억 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한테. 1억 21%. 큰일 났네. 999 보였어요 방금?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팔 게 뭐 있는지 아세요? 좀 괜찮은 거 뭐 있나요? 5만원? 저는 3만원 해드릴게요. 3만원 베라 서버요. 베라 서버 750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죠? 예 이게 어디야. 20억으로 일단 돌려볼까요? 어 그래 20억으로 돌려보고 만약에 여기서도 안 뜬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장갑 상태요? 많이 아픕니다. 톡 건드리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참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자 웃으면서 지금이 처음인 것처럼 우리 합시다 한번. 강화 끝났으니까 유니크인 상태고요. 큐브 48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레전드리 가면 대박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가자 15% 크크크 바라냐고요? 아 크크크는 무슨 레전드리 바라고 있습니다. 레전드리 바라고 있어요. 예 네, 레전드리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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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60만원 70만원 쓰고 레전드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자 18% 크대만 줄에 19%? 아 아니야 돌려 크대만 줄에 일단 HP 보기로 했었으니까. 아 왜 이렇게 아깝지 이거. 왜 이렇게 아쉬운 거지. 원래 이 정도면은 너무 만족스러운 건데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들. 근데 상크댐 적용은 진짜 미친 짓이겠죠 여러분들. 좀 아니지. 50만원 충전했고 24만원 썼고 74만원에 30억 썼어요. 네 아니구나 20억 아까 매소로 썼으니까 74만원에 50억 정도면 지금 얼마 정도예요? 3800원? 한 80...